하겠습니다.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c! 안녕하세요, 캡처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캐치업. 오늘 컨텐츠는 저희가 방구석 패션쇼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두 가지 컨셉을 전날 받았는데요. 다들 잘 준비하셨나요? 네! 제 멤버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잘 있는 멤버, 휴만 말해볼까? 히에, 히에, 히에. 저도 히에라고 생각해요. 히카루. 히카루. 히에 뭐야? 히에 뭔데? 그래서 왜냐면 샤프티 형이 주고받기로 했거든. 근데 왜 히에라 했어요? 히에라 박시관 유진 언니, 히에 언니, 와 유진 언니. 와 유진 언니. 와 유진 언니. 그래서 와 히카루. 나는? 와. 오늘 패션쇼는 총 두 개 런웨이가 진행되는데 첫 번째 컨셉은 저희 케플러와 케플리안의 공식 색인 보라색, 노란색, 흰색을 사용한 스타일링이라는 컨셉으로 런웨이가 진행되고 두 번째 컨셉은 봄 나들이의 컨셉으로 저희가 런웨이를 진행하면 됩니다. 방구석 패션쇼인 만큼 멋진 런웨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저희
진행할 건데요. 어. 한 명씩 뽑아볼까요? 네! 네. 갑자기 휴식하고 있던 거.
저희 한번 의상 포인트를 한 명씩 다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1번부터. 저는 포인트는 일단 밝은 봄에 어울리는 색깔. 평소에 자주 입는 스타일이 아시죠? 네. 저를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입은 거 보니까 진짜 다 자기 옷 맞아요. 엄마만 보고 이거 예수 옷이다. 그러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캐주얼 정석으로 아주 캐주얼하게 입었고 제가 이런 색깔 있는 바지를 정말 자주 입고 집에 많이 있어서 준비해봤고 노란색, 흰색, 보라색 오! 포인트로 저희 캐플리아와 캐플라의 색깔을 제대로 표현해봤습니다. 일단 전달하는 듯이 데이트 컨셉이다 보니까 약간 봄에 같이 산책하고 싶을 만한 그런 컨셉으로 준비해봤어요. 이거 산책하기 편하게 운동화 예뻐요. 필수입니다. 이거 노란색 가방으로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좋아요. 저도 일단 아까 키워드고 제가 이 안에 레이어드를 했어요. 보라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색깔을 표현을 했습니다. 잘 어울려요. 네, 일단은 노란색 이제 맨투맨에다가 흰색 그리고 보라색 양말 해가지고 제 캐플러 캐플리안 이렇게 섬세한 색을 다 담았습니다. 약간 광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앞머리도 되게 돌돌 말아가지고 조금 더 영해 보이게 헤어스타일을 바꿔봤고요. 말랑 뽀짝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초콜릿은 뭐죠? 이 초콜릿은 한층 더 귀엽고 에너지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썼습니다. 소프로코 이제 색깔은 화장. 네, 저는 저도 항상 입는 스타일인데요. 저는 제가 뭔가 너무 편한데 시크하게 입을 수 있는 옷. 항상 입어서 오늘도 그거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것도 포인트예요. 제가 항상 쓰는 거 아시죠? 네. 항상 쓰는 거 아시죠? 맨날 이걸 쓰고 공부하고 처음부터요? 반에 공부요? 항상 이거 쓰고 항상 이거 쓰고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을 처음 저는요. 네. 초록이다. 잡아봤는데요. 전 노란색에 좀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뭐 책이랑 이런 거보다 아이패드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알려주세요. 뭐예요? 아, 캐플러 반지. 캐플러 반지. 오를 끼고 왔습니다. 저희끼리 마주 반지인데요. 바로 떠올라서 이걸 제일 먼저 신었습니다. 집중을 해봤고요. 그리고 정말 안 보이겠지만 노란 색깔 목걸이도 있어요. 귀여워. 귀여워. 머리띠는 보라 색깔. 노란 색깔 머리띠를 할까 보라 색깔 머리띠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뭔가 매치를 해봤을 때는 보라 색깔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혼자 구두를 신었네요. 예뻐요. 예서가 평소에 머리띠를 진짜 많이 신어요. 맞아요. 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거 조끼? 조끼랑 치마 뭔가 학교 학생 룩인 맞아요. 근데는 저는 어른이잖아요. 어른도 24살이잖아요. 혼자 키우면은 잘 안 어울려요. 그리고 그래서 안에 그 티셔츠 입고 셔츠 입고 송수 가는 스타일 섞어 있어서 그 다리 웜업도 입어서 이렇게 하면 가방 예뻐요. 귀여워요. 이렇게 예뻤어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스태프분들의 투표 결과를 공개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데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펼칩니다. 오케이. 자, 공동 2위. 공동 2위. 3명입니다. 김나연. 와, 감사합니다. 튜닝 바이에. 와! 강예성. 와! 자, 그럼 1등이 나왔죠? 와! 1등의 주인공은 바로 마시라! 와! 진짜 대박이네요.
방구석 패션쇼를 시작하겠습니다.